자정이 가까운 시간 인적드문 야산의 비닐하우스에 경찰이 들이닥쳤다. 불법 도박을 벌이던 일당이 현장에서 적발된 것. 갑작스런 경찰의 등장에 도박장하는 도망치는 사람들과 판돈을 숨기려는 이들로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는데. 여러분은 도박하면 전부 현행으로 처벌합니다. 변호인을 선임하시고 변명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협조를 해주시면 저희들이 여러분 최대한 도와드릴 테니까. 무려 2년여간 전국을 돌며 수백억 원대의 불법 도박장을 운영했던 일당들. 하우스 곳곳에서 발견된 현금들과 채 감추지 못한 사채 잔고는 불법 도박의 증거물로 경찰에 압수됐다. 좁은 빌하우스에서 체포된 인원만 50여 명. 놀라운 것은 이 중 80% 이상이 평범한 가정주부라는 사실. 이들은 왜 불법 도박의 늪에 빠진 것일까? 부조리한 세상에 날리는 시원한 한방. 김나무로 원펀치. 검거 한 달 후 김나무는 직접 경찰과 함께 사건 현장을 찾아가 보기로 했다. 어, 조심하지. 네. 괜찮아요? 아, 괜찮아요. 걷기조차 힘든 산길. 검거 당시 비밀 진압을 위해 출동한 경찰 80명이 이 계곡을 따라 이동했다. 이 안테나가 한 칸밖에 안 떠요. 그 실제로는 통화가 이제는 휴대전화의 신호마저 잡히지 않는 깊은 산속. 현역 프로레슬러인 김남은에게도 장장 6km의 계곡길이 만만치 않아 보이는데. 힘겹게 산속을 헤맨 지 3시간이 지난 뒤에야 문제 불법 도박장을 발견할 수 있었다. 폐허가 되어버린 비닐하우스 안. 바닥에 흩어져 있는 화투패들만이 이곳이 한때의 불법 도박장이었음을 말해주고 있었다. 구석엔 불법 도박업자들의 사채장부인 일명 공지장부도 눈에 띄었다. 네. 저쪽에 그 창고장하고 딜러. 네. 딜러가 앉아있었고 양 옆으로 이렇게 주부들이 쭉 앉아있었군요. 예. 이렇게 도박을 했죠. 저희가 현장에서 압수한 판돈이 약 2억 원 정도. 2억 원이요? 네. 뭐 하루에 500만 원, 1000만 원 이 정도씩 이렇게 그 장부에다가 작성을 해서 네. 주부들한테 그 돈을 빌려주면 그 돈으로 주부들이 도박을 하는 걸로 이렇게 확인을 했습니다. 사채까지 쓰며 도박에 빠졌던 주부들. 이들의 가정에 적색 경고가 울렸다. 원펀치 제작진에게 도착한 한 통의 제보. 평범한 주택가에서 주부들을 대상으로 한 도박판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 본인은 물론 가족까지 고통에 빠뜨리는 치명적인 범죄 도박. 이를 근절하기 위해 김나문이 불법 주부 도박에 원펀치를 날린다. 제보를 받고 찾아간 것은 범죄 흔적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지방의 한 평범한 주택가. 그런데 밤이 깊어지자 한 가지 이상한 점이 눈에 띄었다. 중년 여성들이 모두 같은 연립주택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포착된 것. 한참 동안 주변을 경계하는 듯 하더니 순간 건물 안으로 사라지는 여성들. 이들이 멈춘 곳 역시 같은 층이었는데. 제보대로 주부들의 불법 도박장으로 의심되는 상황. 제작진이 직접 손님으로 가정에 들어가 보기로 했다. 평범한 가정집처럼 보이는 빌라의 문을 열고 들어가자 방 한쪽엔 도박판이 펼쳐져 있었다. 일명 하우스. 이곳 불법 도박장에 모인 사람은 모두 중년 여성이었다. 이미 자정을 훌쩍 넘겼지만 이들은 고스톱에 시간 가는 줄 몰랐는데. 아싸! 이름 너무 쎄! 두 장만 들으면 싼다. 이렇게 놓고 나눠봤다는 얘기가 좋겠다.
점당 500원이 오가는 비교적 작은 규모의 도박판. 하지만 게임이 계속되자 수십만 원을 잃는 사람까지 생겼는데. 김치만 다 먹고 있었니? 뭐 할 거? 웃어. 있으면 내가 토끼 시줄게. 아니요. 올케가 김치 다 먹으면 진짜 음식하면 진짜 맛있어. 이들은 바로 평범한 주부들이었다. 가족들이 걱정할 정도로 도박에 빠진 주부들이 한둘이 아닌 듯 싶었는데. 그때 우리 아저씨가 그래도 공무원 생활하는 게 또 이제 그 보너스 타잖아요. 그리고 그때 고용 받고 가고 여름에 이렇게 텅텅 부서졌어 두들마리 하고 그냥 그래도 어구잡도 많이 날세 많이 똥가리 천장에서 왔다 갔다 하고 아이 진짜 새벽까지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술과 담배를 즐기며 도박을 계속하는 주부들. 이들은 왜 이렇게까지 도박에 빠진 것일까? 미친놈, 저는 제대로 바람피고 그래갖고서는 그러니까 내가 저랑 헤어졌지. 젊은 나이니까 나이 30도 안 돼서 우린 헤어졌어. 혼자 그게 내가 외롭고 당신도 외롭고 우리 집은 다 그런 사람들이야. 외로움의 끝에 도박을 선택했다는 주부들. 이들은 도박을 가벼운 유흥으로 여겼는데. 내가 노는 거야. 맞아. 둘이 스트레스 풀러 나도 스트레스 풀기 위해서 놀러 다니고. 그렇지. 한 번 칠 때 50만 원 정도만 나가면 된다는 얘기지. 그 사람이 우리 집은 그래도 사람들이 다 사람들이 다 양호해. 하룻밤에 수십만 원을 잃고도 양호하다는 주부들. 심각한 도박의 수위는 과연 어느 정도일까? 수소문을 통해 고액의 판돈이 오간다는 주부들의 도박장을 찾아낸 제작진. 수차례 접촉을 시도한 끝에 잠입에 성공할 수 있었는데 약속한 날이 돼서야 시간과 장소를 알려줄 정도로 도박장의 경계는 삼엄했다. 그런데 도착한 것은 평범해 보이는 사무실. 하지만 모여있는 사람들의 분위기는 범상치 않아 보였다. 바로 제작진과 도박판을 벌일 상대들이라는데. 점당 5천 원이 오간다는 고스톱판. 불법 주부 도박의 심각성을 파악하기 위해 제작진도 직접 참여해보기로 했다. 얼마 따르냐? 왜 그러고 3,000원. 아, 참나! 그러면 얼마 따르냐? 고카페를 낸 제작진. 그런데 바닥에 있던 패에 이어 뒤집은 패까지 모두 같은 그림이 나온 상황. 일명 첫벅이 나온 것이다. 이곳의 규칙에 따르면 다른 사람들에게 10만 원씩 받는 대신 판돈이 두 배로 늘어나는데. 10만 원이라고? 그지? 시작하자마자 거금을 따게 된 제작진. 그런데. 엄마, 저도 10만 원. 10만 원? 비를 낸 두 번째 여성 역시 같은 패 세 장을 맞췄다. 그녀에게 10만 원을 다시 돌려주는 건 물론 판돈은 순식간에 점당 2만 원이 됐다. 저 언니만 죽어야 죽어라. 같이 따면 또 샀네. 바로 똥이야. 똥 말이야. 이거 진짜? 세 번째 역시 같은 상황. 고스톱에서 3명 모두 첫벅이 나올 확률은 불과 0.8%. 이 믿기 힘든 일들이 게임을 시작하자마자 일어난 것이다. 결국 판돈만 8배로 커져버린 상황. 어느새 게임은 점당 4만 원의 위험한 도박판이 되어버렸는데. 아이고야. 아, 잡다야. 야. 야. 14, 15, 16, 17, 18, 19, 20, 21, 23, 24, 25, 26, 27, 28, 29, 30. 게임이 끝난 결과 제작진이 줘야 했던 당초 판돈의 8배인 144만 원. 이 모든 일들이 불과 4분 만에 벌어졌다. 37 보니까 3점에 만 원? 아니. 그렇지, 3점에 만 원. 응. 만 원. 5점에 2만 원. 5점에 2만 원. 첫 게임이었으니 기본 규칙대로 18만 원만 받겠다는 사람들. 불행인지 다행인지 모를 상황 속에서 게임은 계속됐다. 어느새 제작진이 잃은 돈 18만 원은 이미
혼돈이 되고 만상. 그런데 아이고 뭐야 엄마 또 엄마 신발 못 살아. 아 자뻑이는 거 아닌가 모르겠다. 아이고 엄마. 아니 어떻게 방금 내리나 들었대. 시간이 지나도 믿기 어려운 일들은 계속되고 제작진의 주머니도 비어갔다. 결국 1시간 만에 가지고 있던 돈 150만 원을 모두 잃은 제작진. 촬영도 종료됐다. 다음 날 또 다른 화투판이 열린다는 소식에 찾아간 도심의 한 사무실. 낯선 남자가 제작진을 반겼다. 그의 정체는 바로 하우스 전문 브로커. 도박판을 소개하고 판돈의 일부를 사례비로 받는 불법 도박 중개인이었다. 그는 고스톱보다 더 재미있는 도박이 있다며 제작진을 유혹했는데. 혹시 그 영화 타짜 보셨죠? 거기서 나오는 거죠. 하우스 비닐하우스. 네, 그런 식이에요. 비닐하우스에서 하잖아요. 그 거니가 앉아서 비닐하우스에서 하는 거 그런 식이에요. 이들이 소개한 게임은 한 영화에서 소개되며 유명해진 일명 아도사키라고 불리는 줄도박. 나머지를 모두 가진다는 뜻의 아도사키, 즉 줄도박의 규칙은 단순하다. 화투를 서너 장씩 두 패로 나눈 뒤 그 합쳐진 패의 끝자리 수가 높은 쪽에 돈을 건 사람이 이기는 것. 규칙이 단순한 만큼 게임 속도가 빨라 단시간에 거액의 판돈이 오고 가기 쉽다. 이 때문에 한 번 빠지면 사채까지 끌었을 정도로 중독성이 강한 전형적인 불법 도박의 일종이다. 저번 달에 했을 때니 뭐 하는 사람이냐면 한 명은 치과 원장 남편이, 한 명은 검사, 한 명은 변호사 남편이, 한 명은 저기 막 그 판사. 상당수의 주부가 줄도박에 빠졌다는 브로커. 그러나 거액이 걸린 만큼 중독의 위험도 크다고 경고하는데. 가서 그 주위에 누구를 만나든 전화번호 절대 갖게 주세요. 왜 그러냐면은 형님하고 저 몰래 그 사람들한테 그 사람들 전화 와서 거기 가잖아요. 죽을 수도 있어요. 줄도박의 위험성을 알아보기 위해 브로커를 따라 나선 제작진. 형님 선수들 좀 어떻게 한 두 명만 해주십시오. 형님 타짜들 있으면 안 됩니다. 여기 순진한 이모들이 있으니까요. 예. 브로커가 탄 택시가 출발하자 MC 김남은도 함께 이들을 추적했다. 그러나 갑작스런 도로 정체에 추격하던 차를 놓치고 말았는데. 지금 아우 막혔죠 지금? 예. 지금 저쪽에서 신호 받아서 갔는데 직진인지 좌회전인지 파악이 안 되거든요. 끝에 차선 분명히 아니었어요. 네. 네? 끝에 차선 분명히 아니었는데 1, 2차로였는데 어떻게 된지 모르겠네. 신호가 바뀌는 것과 동시에 사라져버린 브로커의 차. 지금 문자가 왔는데요. 미행이 있을까 봐 계속 도는 것 같아요 라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계속 쫓아가도 되나요? 좀 그렇지 않나? 일단 대기를 할게요. 대기요? 네. 잠입한 제작진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는 상황. 기다리는 스태프들의 마음도 초조하기만 한데. 어? 신호 들어왔어요. 여기 어디예요? 미아동. 아, 미아동. 미아동. 미아동 저 앞에서 우회전하면 되는 거죠? 네. 그래 찾았네. 와 진짜. 브로커 차에 탄 제작진이 갖고 있던 위치 추적기가 신호를 보내기 시작했다. 도착한 곳은 서울의 한 주택가. 최근엔 경찰 단속을 피해 대부분의 줄도박이 소규모로 열리고 있다는데. 도박판의 규모가 작아진 대신 회전율은 채 1분이 걸리지 않을 정도로 빨라졌다. 베팅 기본 금액만도 무려 5만 원. 만 원권을 휴지처럼 쓰는 도박꾼들. 그들의 모습에서 이 불법 도박판의 엄청난 규모를 짐작할 수 있었는데. 맥주 봐요. 아유 이거 뭐야? 200이 나가버리네. 하지만 이거 재미 붙이면은 이거 재미 붙이면 고소 치지도 않아.
말도 모르죠. 뭐 내는지 못 내는지. 고수도 한번 치는데 5분 걸리고 거기서 10만 원 벌려. 이거 10번 해갖고 100만 원 벌려. 도박을 몇 차례 경험했던 제작진도 적응할 수 없을 정도로 줄 도박판은 빠르게 진행됐다. 30분 후 제작진은 또다시 100만 원의 돈을 모두 잃고 말았다. 얼마에 됐어요? 100? 100 가지고는 장난도 안 돼. 이제 20장 5분만에 끝내. 100 갖고 이제 20장판으로 쪽팔려 앞으로. 돈 좀 잃고 그다음에 내가 갖게. 거액을 잃으며 배워야만 언젠가 돈을 딸 수도 있다는 수상한 정치의 도박판. 이들이 말한 것처럼 주부들은 도박판에서 정말 돈을 딸 수 있을까? 도박판의 실체를 밝히기 위해 전문가를 찾았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사인 혹시 예전에 그 타짜 맞으셨죠? 바로 도박 경력 20년의 전직 타짜 장병현 씨. 영화 타짜의 실제 모델이자 기술 자문이었던 장병현 씨는 도박 기술로 하룻밤에 20억을 벌었던 도박계 살아있는 신화다. 이제는 도박 근절 전도사가 된 그에게 취재한 영상의 분석을 의뢰했는데 매서운 눈으로 영상을 관찰하던 장병윤 씨가 내린 결론은 이 형관은 좀 바람을 잡고 이 중간에 있는 사람은 굉장히 자연스러워요. 네. 이쪽에 아까 첩보 갈 때 그건 조작된 거고. 아, 조작됐던 거예요? 네. 기술 썼던 거예요? 그렇지. 사인주는 거 이런 것들이 아, 사인을 주고 받았어요? 이렇게 할 때도 일종 예. 사인이고. 그러니까 서로 지금 이 세 명이 모두 다 이제 그 신호를 주고 받으면서 패도 주고 막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렇지. 작업에 걸린 거. 작업에 걸린 거. 패가 섞이는 동안 얼굴과 입을 만지며 신호를 주고 받는 녀석. 바로 첫 판에서 첫 복이 나오기 전의 행동이었는데. 화투패를 내거나 받을 때마다 서로에게 수신호를 보냈던 이들의 정체는 바로 고액의 판돈을 노린 사기 도박단이라는 것. 요건 휘핑할 때도 이렇게 그냥 섞이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치면서 이렇게 쫙 깔아놓고 길이 해줄 때 매매 올려줘요. 과연 이러한 사기 기술이 정말 가능한 것일까? 타짜 장병윤 씨가 직접 시범을 보여주기로 했는데. 자, 이게 뭡니까? 7입니다. 이게. 7이요? 네. 7이 나한테 필요가 없어요. 네. 그럼 1이 필요하면 1. 2, 3, 4, 5, 6, 7, 8, 9, 10. 아니,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선생님 하는 거 못 믿겠으니까 직접 한번 섞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김남원이 직접 패를 섞어봤다. 네, 제가 섞겠습니다. 여기 장이 두 장 들었지? 제가 손만 살짝 가도 이 두 장이 나옵니다. 응? 과연 모두가 놀란 타짜의 기술. 요렇게 또 요놈을 빼다가 사기 도박을 근절하기 위해 직접 도박 기술을 보여주겠다는 타짜. 먼저 소개한 기술은 밑장 빼기. 아랫장 패를 몰래 나눠주며 원하는 대로 패를 돌릴 수 있는 전형적인 사기 수법이다. 그 다음은 상대 몰래 패의 순서를 바꾸는 수법인 패바꾸기. 문제는 이 기술들이 일반인은 전혀 눈치채지 못할 정도로 빠르게 이루어진다는 것인데. 선생님, 그럼 일반인이 이런 판에 들어가면 돈을 딸 확률이 얼마 정도 될까요? 어떻게 따르세요? 못 따르세요. 전혀 안 됩니다. 아. 0.1%도 안 됩니다. 0.1%도 안 돼요. 예. 사기 도박인 줄도 모르고 일확천금의 유혹을 이기지 못한 채 도박에 덫에 걸린 주부들. 이들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이제 경찰에 따르면 주부 도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처벌을 받는 명확한 범죄.
그러나 처벌 이전에 도박을 향한 이들의 질주를 멈추게 하는 것이 급선무였다. 그 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상황으로 보였던 줄 도박판을 경찰과 함께 단속하기로 했는데, 하우스에 불이 켜진 것으로 보아 도박이 벌어지는 것으로 의심되는 상황. 안에 있는 사람들이 눈치채기 전에 서둘러 올라가는 김남훈과 형사들. 단속에 앞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주변을 살폈는데, 쓰레기더미 속에서 발견된 것은 도박장에서 흔히 보는 건강음료들. 일반 가정집에서 나올 수 없는 엄청난 양이었다. 진입을 시도하는 경찰. 안녕하세요. 그러나 내부에선 전혀 반응이 없었는데, 혹시 불을 켠 채 외출한 것일까? 불이 아까 꺼졌다. 지금 이쪽 불 잘 꺼본 건 아니고 이쪽이야? 아니, 이쪽. 아니야. 문 좀 여세요. 누군가 내부에 있는 것이 틀림없는 상황. 그런. 현행법상 영장과 증거 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 강제 진입은 불가능했다. 불법 도박의 정황이 충분히 의심되지만 안에서 문을 열지 않는 한 더 이상 어떤 조치도 취할 수 없었는데. 경찰관입니다. 결국 철수를 결정했다. 저희들이 그 무수히 도박 현장에 많이 신고를 받고 나가는데, 강력범이 준해서 우리가 그걸 강제적으로 예를 들어 따고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사실상 현장을 급수보기에는 좀 어려운 그런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공권력의 힘을 빌리지 않고 주부들이 도박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1년 전 도박을 끊었다는 나은경 씨. 20년이나 도박을 하면서 자신의 모든 삶이 엉망이 되었다고 했는데, 10을 3개를 팔아먹었으니까요. 그 당시 시가로는 뭐 10원이다라고 했는데, 하체는 막인다 했잖아요. 막인다. 거기서 돈을 좀 빌리려고 하니까 오늘 값도 못 받고, 제가 빈손이 된 거죠. 남편과 사별하고 자녀들이 독립하면서 허무함을 달랠 길이 없었던 원경 씨. 우연히 친구 소개로 빠지게 된 도박은 당시 그녀의 유일한 탈출구였다. 마음이 늘 담겨있고 좀 외롭다는 이런 생각 속에서 거기서 웃고 떠들거리다 보면은 시험도 잘하고 또 마음도 평안하고 오히려 즐겁죠. 하지만 찰나의 쾌감이 지난 뒤 남은 것은 10억 원의 손실과 마음의 상처뿐인데, 그녀는 지금도 또다시 도박에 빠질까 봐 두려워하고 있었다. 전혀 인간의 도움이 안 되는 아주 무서운 병균입니다. 제가 좀 더 안전해진 다음에 분명히 갈 겁니다. 안전한 고칠 거 꼭 만들 거예요. 가족으로부터 소외된 주부들이 선택한 위험한 쾌락 도박. 그러나 그 대가는 너무도 치명적이었다.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뭔가 이제 남성들하고 도박 동기가 좀 다르게 좀 그 외롭고 우울하고 이런 것에서 좀 벗어나고자 해서 도박을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가족의 도움이 이제 절실히 필요하다는 거죠. 네. 도박 규제 네트워크에 따르면 국내 도박 중독 인구 300만 명. 지난해 불법으로 쓰여진 도박 자금 규모만 50조 원. 그리고 계속해서 늘어나는 여성 도박자들. 이 중 상당수가 주부다. 아내와 엄마이기 전에 가족과 사회에 관심이 절실했던 주부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범죄의 늪으로 빠졌던 이들에게 사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단속이 필요할 것이다.